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446번인가? 마음 철학도 수행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착각을 한게 하나 있어요. 도노 점수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도노 점수가 아니고요. 도노 돈수예요. 도노 단박에 깨닫고 더 이상 수행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도노 돈수거든요. 도노 점수는 이제 깨달았는데 이제 아직까지 씻어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깨닫긴 깨달았는데, 왜냐면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습. 전생에 업이 있는 거예요, 업. 습기가 있는 거예요, 습기. 그래서 그것을 더 이제 닦아내야 된다는 거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이야기했어요. 도노 돈수는 이상적인 거죠, 따지게 보면.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도노 돈수. 도노 점수는 이제 진울이라는 분, 그 스님이 대표적인 거예요. 옛날에 불교 강의 들을 때 수심결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수심결. 그 진울이 쓴 책이거든요. 진울 스님께서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도노 점수. 우리가 깨달았어요. 뭔가를 단번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도노. 그런데 이제 습기가 있으니까 업이 있으니까 완전해지려면은 내가 계속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노 점수죠. 하여간 말이 좀 길어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정의 쌍수라든지, 교정, 선정, 교정이 뭔지, 선정이 뭔지, 그리고 선정이 뭔지, 그리고 삼매, 해탈 이런 것들은 조금 종교가 좀 달라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명상을 하고 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거 마음 철학도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나가려면 그런 걸좀 아는 게 좋습니다. 유교도 수행이 있고 다 있어요. 종교는 수행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치고. 그래서 이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들은 요즘에 잘그그 설명된 것들이 잘 있으니까요. 그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로 또 가톨릭이라든지 개신교, 그리스 정교, 유대교, 이슬람교, 또 인도, 힌두교, 유교 여기에서 하는 수행법에 대한 용어들 있잖아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뭐 손해 볼 거는 없죠. 우리가 마음 철학을 이해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유교도 수행법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개신교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제일 부족한 면이 있죠. 개신교는
설교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교에서 뛰쳐나온 거니까 오직 그 믿음만 강조하고 성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설교 위주로 돼가지고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전통도 없고 거기는. 요즘에 와서는 조금 이제 뭐 그런데 관심이 있나 보더라고요. 명상이라든지 이런 큐티라 그래가지고 좀 일부 목사님들이 관심이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여기가 제일 부족하고 역사가 짧으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뭐 역사가 깊으니까 그러니까 수행이 발달돼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